예, 안녕하세요. 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게 원래 이게 바닥배수였어요. 이게 벽배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 들어보면 뭐 셀프로도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건 이걸 설명할 게 없지만 설명할게. 아, 그래도 좀 만들어서 열심히 까면 돼요. 좀 만들어서 좀 해줘봐요. 여기 이게 원래 왜 이거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아, 이거 원래 바닥에 배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이게 혹시 배수가 무슨 있고, 배수예요? 이거는 이제 바닥 배수고, 이건 이제 세면기 배수였는데, 아, 세면대 배수가 원래 바닥에서만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새 이제 세면기가 전부 벽에 매달다 보니까 밑으로 내리면 이제 그 이제 물벌이나 트랩이 노출이 되니까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벽으로 올린 건데 공사 방법은 뭐 특별히 좋은 건 없고 열심히 까면 됩니다. 아, 열심히요? 열심히 까면 넣기만 하면 예,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로 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 보시다시피 기계가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이 기계 쓰실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무겁지도 않고. 이 기계를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이게 보통 뭐 38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38이요? 옛날부터 바뀌다 맞기다 하고 이걸로 다 통일이 되더라고요. 38이요? 예, 그래서 이걸로 뭐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으니까 힘좀 조금 있으신 분이면 아마 초보자도 이 정도면 뭐 1시간이면 넉넉히 까지 않으실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라갖고 요 본드로 해서 이제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거는 아마 뭐 진짜 실행해 보실 분들은 다뭐 접해 보셨을 거고요. 뭐 엘보 3개하고 파이프, 요건 이제 세면기는 거의 다 35mm 파이프를 쓰시거든요. 왜냐면 세면기 트랩이 35mm에 맞게 나와 있으니까. 예, 35mm 파이프 하나, 35mm 파이프 PVC용 엘보 3개. 요거하고 뭐 요거 본드 철물점에 가면 5천원 만원이면 사시니까요. 이런 거 하나하고 요거 뭐 임대도 해줘야 한 3만 원 정도 해요.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 3만 3만 원이면 원은? 아니, 3만 원이다. 아 우리는 진짜? 틀리지. 우리하고 틀리죠. 누가 일반 소비자한테 뭐 만원 뭐 5천원씩 안 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까시면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힘만 있으면 이게 집에서 셀프로 한번 도전해 보실 만 그렇죠. 하실 것 우리 같아요. 집이면은 타이공사 하시기 전에 하시면 뭐 지금 업자들 시키면은 뭐 거의 다 비용이 꽤 나오시니까 그쵸. 총한 2, 3만 원만 투자하시면 깔끔하게 우리 집 세면기도 바꾸실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이게 세면대 바닥 배수에서 이제 벽 배수로 올리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감사합니다.